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란스러웠던 2021년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공급, LH, 재건축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격을 내세우며 공공주도의 공급을 펼치고자 한 현 정권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만은 꼭 잡겠다던 현 정권의 의지를 보였던 그야말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고 LH 사태에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했고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는데요. 서울 전역에 커지는 재건축 기대감과 가격 상승 움직임이 일자 오 시장은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일부 등 서울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염원이 된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2021년 상반기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 상반기 부동산 시장 리뷰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2021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저희 월간 부동산에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안을 가지고 계신 여러 농객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다양한 이슈를 한 번에 모아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저희 월간 부동산의 고정 멤버로서 저희와 함께 많은 정책 내용과 시장 분위기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냉철한 분석 그리고 진정한 시장의 목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네. 이사 공급 대책이 올 상반기에 발표가 됐었죠.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역대급 물량 풀기 이사 공급 대책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그 이사 공급 대책, 말 그대로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지금 진행 사항을 좀 요약해 드리면 역시 그 약속한 그 신규 택지 물량 13만 가구가 이제 8월 말 중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83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이사 대책이 여기에서 신규 택지가 한 25만 가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탑이 됐었죠. 그러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LH 사태 때문에 사실 이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말부터 다시 한번 신규 택지를 이제 공개를 하는 스케줄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호, 요것도 이제 공급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상 착수 단계에 있고요. 지금 뭐 언론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23년부터 공급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한 땅 확보에 대한 공급이지 사실 물량 공급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스케줄대로는 가겠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 이슈 가 됐었던 태릉 CC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이슈들은 역시나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 안정에 있어서 공급 대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이사 공급 대책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또 그리고 항상 우리 꼬리표처럼 따라 묻는데 이 정책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2월 4일 날 발표될 때만 해도 전체 물량이 83만 6천 호면 정말 이거 뭐 메가톤급 공급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 뚫렸죠. 지금 크게 정리해보면 이사 대책의 공급 83만 6천 호는 크게 4개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말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규모 정비 사업 그리고 네 번째가 기존 도시 재생 사업 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이게 뭐가 뭔지가 되게 이제 헷갈리는데 어쨌든 정부가 83만 6천 호 공급은 크게 그 네 사업인데 이 사업 대부분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바꿔야 되는 거를 2월 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아, 이게 다 공급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법이 언제 통과됐냐? 어제 통과됐어요. 그렇죠. 6월 말에 통과됐죠. 네. 그다음에 법을 통과하면 또 되냐? 뭐 그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83만 6천 원 맞긴 맞는데 이거 언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년 들어와서 이사 조치가 2월 4일 날 나왔는데 지금 거의 5개월이나 지났는데 주택 가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국 뭐 수도권, 지방, 뭐 아파트, 주택 단독 할 것 없이 모두 올랐죠. 6개월 사이에 거의 한 6%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반년 사이에 6% 정도 오른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별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등세다 이게. 이게 평균치가 6%죠. 개별적으로는 뭐 6개월 사이에 뭐 10%, 20% 올라간 데가 허다하단 말이죠. 결론은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는 좀 익은 걸 내놔라. 익은 걸 내놔야 되는데 이제 그냥 목물이 그냥 열릴까 말까 한 것을 초봄에 그거를 내놓으니까 이게 익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1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은 아, 정부가 나오는 대책은 이 뻥이 많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잖아요. 주택가격이 안 잡히는 이유가 정부의 정책이 너무 어설픈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공급대책에 있어서 좀 설익은 정책이었고 시간이 네. 더뎠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정부는 역대급 물량 풀기라는 전제하에 이사 대책을 선보인 가운데 애먼 곳에서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자,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등의 토지를 3기 신도시 지역 발표 전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되었는데요. 자, 최근에는 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 설립에 관여했다는 조직적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LH 사태, 평론가님, 현재 LH 어떤 상황인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LH 직원이 업자 공모한 상태다라고 이제 혐의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현직 직원이 업자 공모한 상태인데 이런 거는 이제는 어느 땅이냐라고 본데 지금 수사 지금 진행 상황에서는 성남 일대로 네,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는 수사의 초점은 좀 논란이 많은데 사실 아직 혐의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법인을 같이 차려서 이게 지금 탈루를 했다라고 이제는 어느 정도 혐의점을 잡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개발 법인을 차리는데 참여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논란입니다. 땅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그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이 될 수 있고 경찰청에 의하면 그 이외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사가 진척이 돼서 만약에 사실적으로 진짜 3기 신도시의 광명 시흥으로 밝혀진다 그러면 3기 신도시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김현미 전 장관의 뒤를 이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이러니하게도 LH 사장 출신이었죠. 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서 국토부는 다시 신임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LH 사태 정말 역대급으로 부동산 스캔들입니다. 조직의 존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 조직의 존립이 과연 가능할지, 만약에 어떻게 변화하면 이 공공조직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LH 사태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 전 정부,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한 20년 정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토지, 그와 관련된 어떤 비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왔거든요. 문제는 집권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칼을 들이대지 못했다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집권층의 상당수가 그 사업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 무엇을 우리가 의심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이 LH 사건이 터졌을 때 막 굉장히 뭐 그냥 막 어마어마했던 사건을 수사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관심이 좀 약해지니까 또 그렇죠. 그냥 또
흐물흐물 넘어간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이 부분은 계속될 거예요. 신뢰성 회복이 쉽지 30년 않다. 30년 동안 제가 이런 유사한 그런 비리를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과 조직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한 5개월 지나니까 또 뭐 흐지부지 또 대선이 가까우니까 또 이 정부는 더 이상 이게 커지지 않도록 자꾸 봉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저는 전반적으로 발건세건하고 네. 다시 새 판을 짜야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이번에 왔다. 그런데 네. 그걸 기대해 봐야 되는데 저는 또 이게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이게 또 그냥 묻힐 것 같아요. 그 선거에 대한 건 우리 하반기 네.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자, LH 사태 논란 속에서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인물이 한 명이 대두됩니다. 자, 바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4.7 보궐선거는 현 정권의 심판의 장이다라고 시사하며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정책 행보를 기대 반, 우려 반 지켜봤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내놨던 규제 정책이 아니라 완화 정책이 아니라 네. 서울 내 네 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는 네.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네. 큰 이슈였죠. 그 내용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그 압구정, 여의도, 그다음에 성수목동 이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반반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고육지책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실망했다라는 이제는 어떤 평가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묶였습니다. 이제 묶이고 난 다음에 사실 많이 이제 거래량이 감소는 했거든요. 근데 거래가 됐다면 신고가. 네, 왜 그러냐면 기대 심리가 향후 개발 기대 심리가 더 높아져 갖고요. 네, 만약에 풀리게 되면 엄청나게 뛸 것이다라는 이게 기대 심리가 높다 보니까 팔렸다 하면 신고가 이렇게 갱신하고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쪽 봤는데 3건이 좀 거래가 됐는데요. 7단지 같은 전용 한 54제곱미터입니다. 6월 19일에 16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막 바로 직전 4개월 전에 대비해서 1억 원이나 높아진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뭐 말 그대로 4개월 전보다 1억 원이 더 높아졌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1단지입니다. 전용 8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전고가 대비해서 5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17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뭐 목동뿐만 아니라 말로 다른 지역도요. 실제 뭐 대치동이죠. 말로 그 강남도 대치 음마 아파트인데 뭐 재건축의 바로미터잖아요. 사실 이 음마 아파트도 실제 그 6월 10일에 거래가 됐는데 2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최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향후 기대 심리가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이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후에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게 들썩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의 상승세는 여전했는데요. 자, 교수님,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대부분 공공주도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주도로 갔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 부분이 가져가겠다 그런 이야기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실제 거주자한 또는 실제 소유주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적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어떤 소위 양질의 아파트 예를 들면 규모 면에서 이거를 그냥 소규모 또는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정부가 간여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이게 물론 뭐 숫자를 많이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매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공공 주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부작용 내지는 반발이 있단 말이죠.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경기도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기본 주택도 보면은 공공 임대 주택을 50%로 하게 이렇게 버리니까 신문에 어떤 댓글이 뜨냐 하면요 억울하다.
그만큼 당첨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공공주도를 좀 줄여라. 그리고 민간주도로 가도록 하고 민간주도로 가면서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적정한 이익을 그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터여줘야 되는데 그걸 다 뺏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안 하고 만다. 저는 그래서 아까 어떻게 가야 되냐.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네. 민간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